아, 요즘 찾아보기 힘든 900원짜리 음료 탐스제로 사과키위향인데요. 저도 안 먹어봐가지고 맛을 몰라요. 먹고 나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은 일하러 가는 중. 시원할 때 먹어야 되는데, 그쵸? 얼음차 마시면 돼. 탄산이겠죠, 당연히. 제로 콜라 칼로리. 사실 아무 생각 없었어. 영어 읽을 줄 아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 멍 때리고. 사과랑 키위랑 섞인 맛? 궁금하다. 해피 쨍쨍. 탐스제로 먹기 전에 오빠가 만든 아이스크림 좀 퍼왔어요. 작은 오빠가 만든 거 금방 녹죠? 천연 재료로 만들어가지고 금방 녹아요. 트림 죄송해요. 달국질. 뭔가 뭐 음료부터 판단하고 이걸 먹어야 될것 같은데, 배고파. 그 사실 막단게 땡기고 뭐라 먹고 싶어. 스트레스 받고 배고파서 그런가 봐요. 잘 먹겠습니다. 크림 다 먹었고요. 얼음이 얼마 안 남았는데 녹기 전에 빨리 먹고 얘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해드린다니까 뭔가 말이 이상한데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먹어보죠. 맛은 확실히 먹어봐야 돼. 잠시만 따를게요. 원래 이렇게 따르는 맛이 예쁜데 한 손이라서 힘들거든요. 일단 양은 1컵, 1컵 다 차네요. 한 캔이. 한 캔을 유리잔에 꽉 채우면, 아니, 말을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한 캔을 다 비우면 유리잔 하나가 차요. 이게 맞는 말이야. 갑자기 배가 아픈데? 스트레스 요즘 많이 받아서 급배 아파. 아, 색깔 미쳤다. 진짜 키위 주스 같은데? 뭔가 수박 같기도 하고. 껍데기? 수박 껍데기? 키위 맛 말고 또 뭐였죠? 이게 사과였죠? 청사과 색깔? 약간 싸구려 색깔인데? 엄청 진한 색깔 아닌가? 보기 또 딱히 좋은 색깔은 아닌데, 어차피 캔 안에 있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저처럼 불 끄고 드세요. 색깔이 좀 그러신 분들. 나쁘지 않네. 빛이 비추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이 색깔 좀 거부감 든다. 먹어보겠습니다. 제로인데 탄산 진해. 그리고 얼음을 탔는데 시원한 맛이 아직 덜해요. 좀 기다려야 돼. 됩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이렇게 느끼한 맛이 좀 나가지고 바로 얘기 안 하고 좀 먹고 얘기를 했는데 탄산이 세다. 아이스크림 좀 씻겨내려 가는 맛? 한번더 먹어볼게요. 이번엔 조금씩만. 약간 밍밍한 맛인데 물약 같은 맛? 사과도 키위도 아니에요. 왜 애매한 맛? 굳이 따진다면 사과 10%에 키위 3, 40% 맛 나는 맛? 나쁘진 않은데 탄산이 좀 처음에 세다. 그러니까 그 키위 먹으면 따갑잖아요, 입안이. 약간 그런 텁텁한 맛? 그런 맛도 느껴지고. 개인마다 다른데 제로치고 탄산제서 좋아요. 근데 맛은 약간 맹맹해요. 저는 100점 만점에 30점, 20점?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너무 낮으면 10점. 딱이 정도? 저 후하게 쳤을 때 20, 30점인 것 같아요. 맛있진 않다. 오늘의 결론. 맛은 별로 없다. 세일해서 900원인데. 근데 뭐이 가격이면 먹을 만합니다. 맛있게 없고, 탄산 센데? 제로 칼로리 먹고 싶고, 맛 밍밍해도 좀 괜찮다. 나는 키위도 좋아한다. 사과 맛도 좋아한다. 근데 키위 좀더센게 괜찮다. 유기농 사과 주스나 유기농 키위 주스 많이 먹어봤다. 괜찮다. 이런 분들한테는 추천합니다. 안녕.